오늘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정면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야간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. 후라시도 가서 나오긴 가서 나오는데 그렇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는 왼쪽은 산입니다. 왼쪽은 산이에요. 따라리라리라리, 따라리라리. 왼쪽은 산이고. 여기는 좀 멋졌다. 오늘은 열에 다녀보고 있습니다. 열로 이제 쭉 올라가면은 기장 쪽으로 가겠죠. 아따, 저기 오토바이들이 차네. 하고 싶을까? 저를 하고 싶을까? 앞에 사람이 오네.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운동하러 다니는 송정 쪽으로 가고 있네. 아라리라리. 아리라리라리 잘 다녀보고 있습니다. 주간 등산보다 야간 등산이 더 재밌거든요. 이제 주간 등산은 재밌게 좀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름 넣는 대로 들어갔다가 길이 있는데 탁 나오면은 진짜 엄한 스트레스 다 풀리거든요. 집에 그런데 길로 딱 나가면 여기로 들어가도 됩니다. 여기로 들어가도 돼.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로 안 들어갈 겁니다. 따라리라리라리. 여기 공원에 안 가볼까요? 운동기구 몇개 있는데 그안 가볼까요? 앞에 들어갔을 때는 땅이 질어가지고 오늘 땅이 안 질 건데. 땅이 안 질다. 비만 조금만 오면 아마 땅이 질어가지고 땅이 상당히 질어.
저 안에는 뭐 텐트 치는 기가 뭐고. 저기 산에도 다 다녀봤거든요. 제가 조건 등산에. 요산, 야근 등산 한번 해봐야 될 건데. 이 산에. 여기로 가면은 양경 마을 쪽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로 가면 양경 마을 쪽으로 도로 쪽으로 내려가야 된다. 도로 쪽으로 또 내려가야 돼. 바닥에 맨몸 동심은 또 도로 쪽으로 갑니다. 저래 하고 싶을까? 뒤에 차가 하나가 놀래가지고. 보시죠. 기상군청에서 하는 거네. 따라리라리라리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에 나무 잘 심어놨다. 바닥에 나무 잘 심어놨습니다. 깨끗하게. 저 신호대 있는데 저로 가면 공수마을 쪽으로 갑니다. 저 피노 저로 싹 들어가면 공수마을 쪽으로 바다로 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. 영궁사로 이런 식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. 따라리라리라리 리리리리. 양경마을 이나리. 이나리.
참 진짜 야간 등산이 참 재밌어요. 여러분들도 그 이렇게 야간에 여러분들 동네 한번 다녀보세요. 그래가지고 산으로 낮은 산으로 들어갔다가 깊은 산정에 말고 낮은 산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다니다 싶으면 이제 깊은 산중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. 자신감이 생겨요. 그런데 후라시는 꼭 필요합니다. 후라시 아주 밝은 거. 돈좀더 주더라도 밝은 거 해야 돼요. 라리라리라리 티리리리리 라라리라리라 아따 바람이 시원하다. 바람이 상당히 시원합니다.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거든요. 라라리라리라리 여기에서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네. 우측으로 가려고 하면 우측으로 가려고 하면 좀 더 가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저쪽편에 산에도 제가 올라가거든요. 일단 한 번씩 그래 높은 산은 아니에요. 저기 당사리, 당사리 마을 당사리. 아까 저기 저 밑에 가면 보여드린 텐데 딱 한 번 더 보여드린다. 다리라리라리
어렵습니다. 저 앞에서 신호도 있는데 저기에서 건네 가지고 갈까? 안 그러면 송정으로 바로 빠질까? 자, 시청자분들, 제가 야간 등산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안녕, 바이바이.